안녕하세요, 윤수영 강사입니다. 자, 오늘 하실 내용은요, 나도 낄래가 영어로 볼게요. 나도 낄래. 아, 나 그 안, 나, 나 낄래. 나 정말 낄래. 어, 나도 끼고 싶어.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쵸? 어, 나도 낄래라고 할 때, 낄래? 아, 한국 낄래? 죄송해요. 자, 여기 보시면, 둘 사이라든지, 아니면 또 사람들이 있겠죠. 그쵸? 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 안으로, 자, 들어가다가 되겠습니다. 그게 끼는 거예요. Are you in? 너 낄래? 할 때 그 말을 쓰이죠. 그쵸? 네, 여러분, 자, be in 하면요, 어디로, 어떤 상태 있냐?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. 당연히 내가 참여한다거나, 아니면 뭐야,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? They are in a store. 그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건가요?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? 상점 안에 있다. 즉, 가게 안에 있다. 라고 했을 때 많이 씁니다. They are in a store. They are in a store. 많이 쓰죠. 그쵸? 자, 두 번째는 뭐예요? I'm in. 자, 나도 낄래. 나도 낄래. I mean, 혼여 찬성하다는 말도 써요. 나 그거 찬성해. 나도 낄래. 이 말은 뭐야? 그 의견은 내가 동조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되겠습니다. 나도 낄래. 나 껴. 나 들어가. 나 찬성이야. 라고 했을 때 I mean 쓰고요. 제가 보시면, 자, 우리는 지금 be 어디에 있다가 되겠습니다. In, 자, big trouble라고 해서, 자, we're in a big trouble.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. 즉,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, 자, we're in big trouble 이런 말을 씁니다. 다시 한번 더, I'm in. They're in a store. Then we're in a big trouble. 많이 쓰죠, 그쵸? Are you in a trouble now? 이런 말 많이 쓰죠, 그쵸?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? 할 때, 자, be i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. 어디 안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죠, 그쵸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